이 2차원 단어를 그냥 익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요. 이거를 그냥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가져가는 정도 사실은 그래서 이 인풋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책을 사고 어려운 책을 사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초적인 2천 문장 속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뱉을 수 있을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영어 핵은 바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. 네, 이번에는 제가 교재로서 활용하고 있는 기초 단문과 영화나 드라마라는 교재를 가지고 직접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직접 같이 소리를 내면서 조금 해봄으로써 그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물론 5초 이내 대답해야지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만약 진짜 한참 생각해서 막 장문에서 적는다면 그거는 말하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.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영어의 핵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장으로 얘기하는 걸 연습해 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그 중에 현실적인 거는 저희가 한국에서 제가 공부했듯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계속 써보고 이러면 기억이 단기간에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장기간에 걸쳐서 기억이 되긴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기계저항기를 밑 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. 사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내가 공부 시간을 들여서 진짜 직장을 다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오전, 오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만약 밑이 새고 있다면 내가 쌓아왔던 게 없어지고 다시 쌓고 이 과정이 반복되겠죠.